네, 진짜 서편제 느낌이 나는 그런 바다와 그런 풍경입니다. 서편제 촬영지입니다. 바닷가에 있어서 일단 바다 잘 보이고요. 여기가 촬영지 쪽이고, 이쪽은 다 산과 마을이, 작은 마을이 산 분지 지형에 예쁘게 내려앉아 있습니다. 슬로우 시티다 보니까 달팽이가 조형물로 있습니다. 달팽이가 조형물로 있는 섬은 또 여기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이야, 바다가 멋있네요, 정말. 저 해무가 쫙 껴 있습니다. 서편제가 촬영되었던 청산도 영화가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워낙 이 영화가 주는 임팩트가 강했고, 또이 한국 특유의 그 정서를 담아냈고, 이제 전라도의 어떤 그런 한의 정서를 이제 이 서편제에 좀 담았다고 할까요? 뭐 그런 느낌도 있다 보니까. 아, 다 내가 좋아하는 메뉴인데. 경치는 좋네요. 야, 여기서 막걸리 한 사발 하면 끝내주겠는데요? 응? 오, 막걸리 땡긴다, 진짜 여기서. 와. 이게 막걸리를 사갖고 와서 좀 먹어도 되겠습니다. 이거 재밌는 걸안 하면 안 되겠죠? 여기는 드라마 여인의 향기 촬영지라고 합니다. 드라마 촬영을 많이 했네요. 난이 드라마를 잠깐 봤구나. 보다 말았습니다. 여기가 봄의 왈츠. 건물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나 봐요. 저쪽에 서편제 촬영지가 있고요. 그다음에 저기가 여인의 향기, 그다음에 봄의 왈츠 촬영장이 다 같이 근처에 있습니다. 여기가 봄의 왈츠 세트장이었고요. 저 영화 드라마 촬영지 자체에 대한 의미도 있겠지만. 예, 저 이쪽으로 오시면 경치가 너무 좋아요. 그래서 경치 구경할 겸 해서 오는 것 같습니다, 다들.
저게 지금 일손이 없어서 한국 사람들이 별로 없대요. 그래가지고 또 여기 섬에 있는 사람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게 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. 저희 근처 왔다 갔다 하는 배들은 전부 다 전복하고 이런 거 양식하는 배들이에요. 아, 저 내려와서 이거나 배우면서 좀 해볼까 싶은데, 저도 힘든 일을 잘 하는 체질이 못해가지고, 금방 떨어져 나가는 체질이라. 아, 이 빨간 집이 피노키오 촬영지였어요. 저는 몰랐는데, 아, 이거 피노키오 촬영지였구나. 그래서 여기 왜 집이 왜 있나 했네. 그러니까 여기는 서편제, 그 다음에 봄의 왈츠, 그리고 여인의 향기, 그리고 피노키오까지. 예, 그네 편의 영화가 이 근처에서 찍었군요. 예. 아, 전 이거 안 봤는데, 이종석과 박신혜가 나왔었네요. 오, 박신혜까지 나오다니. 박신혜 팬이었는데. 피노키오 세트장입니다. 이걸 안 보고 갈 뻔했네, 5일이나 있으면서. 저 우리들의 블루스 OST 같은데? 저 강진 모탈 생활할 때, 날씨 안 좋을 때 저걸 하더라고요. 우리들 블루스를. 그래서, 몰아보기를 다 했었거든요. 예, 근데, 아, 너무 재밌었어요. 그래서 유튜브 영상 편집하고 막 올리고 그러면서, TV 틀어놓고 그걸 봤는데, 그냥 심심해서 틀어놓은 건데, 작업은 안 하고, 그거를 보고 있는 저를 발견. 되게 재밌고 감동적이었었어요. 여기 도랑니 마을 앞바다는 위에서 바라보기 참 좋은데요. 하트도 있고, 저기 물결이 이렇게 층층이 쳐갖고, 이 마을 쪽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되게 멋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봄이면 이런 이제 이 언덕에 있는 곳들이 전부 다 유채꽃. 예, 이게 다 유채꽃이 되죠, 이게. 예, 지금 유채꽃이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. 오히려 사람이 없어 좋습니다. 유채꽃을 보면서 사람의 밟힐 것이냐? 사람의 밟히지 않고 유채꽃은 다른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볼 것이냐? 예, 판단은 자유죠.